오늘은 남구 대명동 2층 주택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감정가 4억 2천에서 반값 금액인 2억 1천만 원에 진행 중인 주택인데요.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3타경 3230. 소재지는 대구 남구 대명동 1648-7번지입니다. 토지 면적 46.1평, 건물 면적 54.66평,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고요. 최초 4억 2,790만 원에 감정이 되었지만 현재 2회 유찰되어 반값 금액인 2억 970만 원에 2024년 2월 14일 경매가 진행됩니다. 건물은 2층 단독주택으로 1983년에 사용 승인되었지만 수리가 일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제시외 기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상 위반 사항은 없었습니다. 오늘 주택은 18년 12월에 3억 3,400, 평당 724만 원에 거래가 되었던 물건이고요. 3차 최저가 기준 평당 금액은 455만 원입니다. 오늘 건물 역적으로 20년 7월에 대지 46평, 건물 34평, 78년도 건물이 평당 금액 495만 원, 21년 11월에 대지 54평, 건물 19평, 76년도 건물이 평당 금액 508만 원 정도에 거래되었던 내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오늘 물건에 대한 가치도 가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024년 2월 14일 경매가 진행되니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